형님들 이제 시작하시죠. 그럼 원래 이렇게 매뉴얼 없이 수사하니? 정재철 어디로 칠지 모르는 놈이야. 다 볼까 나? 땡손이 전담반이라는 경찰 내 특수 조직으로 돌았습니다. 땡반에 공효진, 류준열, 조장선 씨 오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땡반이란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. 저기 있는 스피드광 이상한 남자를 어리어리한 에이스 순경과 엘리트 경위가 함께 보완이 필요한가 봐요. 아니. 예, 예, 예. 너 그렇게 외운 대로만 할 거니? 인생 그렇게 살 거야? 일단 하나 따놓고요. 그래. 통제불능 스피드광 사업가를 쫓는 땡손이 전담반의 고군분투를 그린 범죄. 귀에 하나도 안 그래, 들어오죠. 그래, 이렇게 외운 그렇지. 대로 하면은 플랜 C 한번 가볼까요? 네. 플랜 C요? 상상을 초월하는 통제불능의 예? 플랜 A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거 일단 나대고 보는 게 네 방식인가 본데. 부장님은요,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최초로 악역을 맡으셨어요, 조정석 씨? 네네네. 천사 같은 정석 씨가 막 목 졸리고 깔려있길래 이런 역할 하니까 힘들지 더. 더 좀 힘들긴 했죠. 공효진 씨도 첫 액션 아닌가요? 차 위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액션 같은 거예요. 이번에는 걸크러쉬. 맞아, 걸크러쉬. 걸크러쉬라 하면 또 함께했던 전혜진 씨, 염정아 씨. 염정아 선배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요즘 또 아갈머리 찢느라고 고생 많으시거든요. 뭘 찢어요? 아갈머리요. 유행어, 유행어.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. 광팬입니다. 네. 스카이캐스. 제가 뺑소녀라고만 얘기했지 트랙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건강을 떠나 경찰들이 꼴통들이 많네. 내가 너 같은 새끼 잘 알거든? 둘이 같이 타고 쫓아가고 혼자 타고 도망가고. 네. 저 혼잣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상해서. 아, 그래요? 잘했어. 저뿐만 아니라 뭐 형 누나 두 분 다 운전을 직접 하는 시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익숙해지려고 좀 욕심을 더 부렸던 것 같아요. 그 F3 머신을 모는 장면 위였는데 그걸 실제로 했는데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타면은 이렇게 잡고 얼굴만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시야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은데? 그 시야가 그렇네요. 안 보이는데 뚫려 있으니까 실제 그 속도감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. 저희가 이번에는 간단한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? 공유해주세요. 저만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. 한 단어 한 단어로 가자. 우와, 이런 거 재밌지. 호! 호! 두 번째 글자다. 진짜? 뒷담화.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야. 난 고급스러운 단어를 안 써. 사는데 샀는데 저기 좀 들려고요. 보험. 아, 혼다. 그렇지. 거기다가 자. 오, 맛있다. 이거 내가 뭘 먹어? 한 글자. 빵. 그 합쳐서 보험빵. 어, 예. 보험빵이라는 말이 있어요? 경찰들이 쓰는 용어. 아, 그래요. 보면서 진짜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우리가 알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. 진짜 선물 드릴게요. 네. 자, 이렇게 드릴게요. 이게 뭐예요? 돈이 없어요? 이거 마음에 든다. 안녕. 너무 잘 어울린다, 둘 다. 류진열 씨 찰떡인데? 우와, 너무 잘 어울려. 유효하게 차량 안에서. 네, 아유, 저희가 감사하죠. 본 듯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? 저희 그냥 예감인데요. 저희 영화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왠지 뺑반 2가 나올 것 같아요. 드디어 영화 뺑반이 1월 30일 대개봉합니다.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영화 보시고 싶으시면 꼭 뺑반 한번 보러 오세요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예!